또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수다를 나눠보면서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어제 이후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차장님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갈피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조언을 주실까요? 저는 뭐 그 보복주 소비 관련주를 많이 좀 올해는 좀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그중에 있어서 업황을 좀 덜 타고 그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가 건기지 섹터인 것 같고요. 건기 섹터가 올해 이제 5조 시장까지 이제 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제약사들까지도 그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고 관련 회사들의 M&A가 활성화되는 등에 지금 그 건기 시장이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면역력 증가를 위한 그런 관련 건기식들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기지 섹터 쪽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볼 텐데 그럼 어떤 회사를 좀 볼까요? 콜마베네치를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뉴트리라는 종목은 거의 신고가를 갔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고 노바렉스라는 기업도 그 건강기능식품 그 인증 원료 국내 최대 업체로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서웅이라든가 성 같은 업체도 올라가는데 코스맥스 앤 비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좋은데요. 콜마베네치만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컨셉 하회할 거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최근에 그 국내 이제 그 다단계 업체 애텀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전 세계 등 기업인 아메이를 국내에서 한국 애터미가 한국 아메이를 매출액으로 좀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전 세계 1위를 거의 다 놓치지 않는 아메이가 국내에서 아메이를 제친 그 기업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고 애터미가 작년에 상품 매출이 1조 3,375억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는데 아메이 같은 경우가 1조 1,290억 정도로 나와서 이제 아메이를 제친 첫 번째 지금 사례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수출까지 합친 거라서 국내 순수 판매는 아메이를 넘지 못했지만은 수출 부분이 워낙 호조가 나오면서 그 아메이를 지쳤고 또 그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별도 기준으로 9,725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8%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288억 나와서 22.2% 증가했는데 아메이는 오히려 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매출도 역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649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17% 넘게 좀 감소를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그 다단계 영업 같은 경우는 대면 영업이 중심인데 아메이는 거의 여파를 받아서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감소한 반면에 이 애터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결제를 활성화하고 택배 발송을 형태로 하고 또 코로나 19 시대에 맞는 건기식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상당히 그 실적이 잘 나왔고요. 여기에는 중국도 성장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마비에이치를 연결시키는 거는 DNH의 그 주력 매출처가 애터미고요. 그 콜마비에이치는 천연물을 이용한 소재를 이용해서 건기식과 화장품 제품을 만드는 그 OEM, ODM 업체인데,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비중이 62%가량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애터미의 성장과 콜마비에이치의 성장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부터 애터미의 중국 사업이 본격화, 이제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더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는, 홍콩이라든가 중국, 인도 등에 대략 한 17개 정도 해외 법인을 갖고 있고, 글로벌 회원수만 1,500만 명인데, 중국 회원수가 작년 말에 400만 명에서 최근에 3월 달에 500만 명까지 급증을 했거든요. 또 이제 향후에 이제 터키라든가 뉴질랜드, 영국 이런 쪽에 5년 내에 한 30개 좀 법인들 추가 개설할 예정이라서 이 애터미와 콜마베이치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터미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비형과 그 경선성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7월 달에도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매출 급성장을 했고 특이한 거는 건기식과 화장품의 라인업과 확대가 되고 생활
용품에 대한 품목도 추가되면서 품목수가 올라갔고요. 1인당 구매 한도도 올라가면서 성장세를 상당히 이끄는데 콜마 B&H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에 수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출 비중이 19%밖에 한 18%, 19%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수출 비중이 32% 급증을 했고요. 수출 금액만 해도 1,882억 정도로 한 132%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올해는 수출 비중이 38%까지 급증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한 2,700억까지 수출이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애터미가 중국향 매출이 작년에 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회사 가이던스라 이런 거 봤을 때 최소 1,300억에서 1,800억까지 중국 쪽 매출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서 뭐 평균치로 한 1,500억 정도 되지만 최소 1,3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터미의 중국 회원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원수가 급증하고 품목수와 구매 한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TRQ가 같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뭐 그 중국도 매출이 3,500까지도 가능하다는 그 전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동사관이 갖고 있는 그 중국도 법인이 강속콜마 연태콜마가 있는데요. 네. 강속콜마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매출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사도 개별 인정형 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개별 인정형 원료가 승인됐고 추가적으로 여성 갱년기라든가 아니면 체지방 감소 등에 관련된 그 인정형 원료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약처 승인을 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358억, 내년에 한 1,654억 정도 전망돼서 올해 한 24% 증가 예상이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은 컨센 부합 정도인데 일부 이제 그 순이익 쪽에서 컨센 하회가 살짝 나왔고 올해 추정 EPS로 보면은 3,500원 정도 됩니다. 3,498원, 내년 그 4,182원인데 적정 PER을 계산해 보면은 대체 이런 업체들은 대략 이 20배 정도 주면은 적당할 거로 봐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한 69,000원에서 70,000원,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적정 그 주가가 한 83,000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9,000원 정도 목표가 1차적으로 잡고서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화웨이랑 그 GSK의 합작사에서 만든 그 센트롬 실버 프로를 동사가 이제 생산을 한 달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요 어제 장대 양봉의 안에 들어오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 6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 라인이 47,000원 보시면 되는데 동사가 특이한 거는 최근에 49,000원 라인이 그 낙폭했던 가격으로 잘 안 깨지는 네.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크게 손절 나오질 않을 것 같고 어제 장대 양봉 기준으로 해서 52,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콜마 B&H 국내 직접 판매 업계에서 아메이를 제치고 애터미가 1위로 올라섰는데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콜마 B&H를 이창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